네, 봄철이 지나면 독감 유행이 잦아들어야 하는데 5월 이후 초여름에도 이례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이 전면 해제되고 방역 수칙 등이 완화되면서 독감이나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해제됐지만 병원은 사정이 다릅니다. 내원 환자와 보호자 모두 마스크를 쓴채 진료를 기다립니다. 38도가 넘는 고열과 인후통 같은 독감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봄을 지나면서 잠잠해지는 독감 유행세가 올해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초여름으로 접어든 6월이지만 이례적으로 독감 환자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에 이렇게 날씨도 덥고 막 28도, 심할 때는 막 30도까지도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독감이 이렇게 늘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오늘만 하더라도 한 서너 명 정도 독감이 A형 독감 환자가 나왔고 이런 적이 이례적이에요. 올해 17주 차인 지난 4월 말부터 외래 환자 1,000명당 제주 지역 독감 의심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더니 5월 셋째 주에는 올 들어 가장 많은 27.7명까지 치솟았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배 내외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독감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역시 하루 평균 300명대까지 발생하는 등 동반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계절적 요인보다 3년 넘게 지켜져온 방역 수칙과 마스크 착용 해제 의무가 일시에 풀리면서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로 이렇게 막혔던, 이렇게 정체되어 있던 이런 바이러스가 더 심해지면서 더 많아지면서 현재까지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닌가. 7월이나 8월에도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요. 날씨에 관련돼서 생기는 그런 계절성인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통년성으로 1년 내내 생기는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고. 보건당국은 독감이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진 만큼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더불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